2차 방정식 1번. 자, 전개론하고 2차 식은 0을 만들어야 돼요. 3x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6은 4x 제곱 마이너스 2x 넘어가서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3은요. 인수분해하고 답을 찾습니다. 3 또는 마이너스 1. 2번이 정답.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유리알을 먼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변에다 루트 3 플러스 1을 먼저 곱해야 돼. 루트 3 플러스 1 여기다 곱하면 합차하니까 2이고, 2x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도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해야 돼. 전개하면 2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1이네.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플러스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x,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해야 돼, 이렇게. 지금 이거를 선생님이 전개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대각선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냅둔 거야. 그래서 얘가 루트 3하고, 루트 3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부호를 하나를 바꿔줘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라면 전개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 여기는 대각선을 곱하면 루트 3 플러스 1이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 되게 맞냐. 그러면 2x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x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답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플러스 1하고 루트 3하고 두 개네. 근데 알파가 더 커서 얘가 알파. 알파는 그럼 루트 3. 베타는 이거의 두 배. 두 배를 할 거니까 여기, 2만 지워주고, 마이너스 부호만 열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연산 기호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앞에 뒤에 더한 다음에 곱해서 빼란 얘기죠. 그럼 이거는 더하면 2x고, 곱하면 x제곱이죠. 얘도 마찬가지. 더하면 2 더하기 x고, 곱하면 2x죠. 얘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얘의 방정식을 정리하래요.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 사라지고, 마이너스 x, 상수항 3이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3.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용수가 대입하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h, 13. 정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한 근이 1일 때 1을 대입해야 되죠. 1 대입하면 2a-3a 제곱은 0. 넘어 정리하면 3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하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a가 1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1. 그럼 a에다 1 집어넣으면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인데 1 말고 다른 한 근을 구하래. 마이너스 3. 얘랑 얘랑 이게 알파죠. 더하면 1번이 정답.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a는 5. 따라서 2a 플러스 b가 5네요. 얘의 방정식이 한근 2래. 2를 집어넣으면 4b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1. 마이너스 2a 플러스 5b가 1이란 얘기네. 연립방정식 더하면 6b가 6, b가 1. b가 1이니까 a는 2.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하면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처럼 얘가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얘가 2차 식이 되기 위해서는 a는 일단 1이 되면 안 돼요. 한 근이 2라고 했으니까 이제 2를 집어넣을 거야.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4니까 전개하면 4a 마이너스 4. 그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2고 이거는 a 제곱 마이너스 3. a 제곱 플러스 4a 그다음에 마이너스 5는 0.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5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가 1이 되면 2차 식이 안 된다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가 되어야 하는 거야. 이제 a에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x 25에 22.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우리가 이게 한 근이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은 그냥 이렇게 쓰면 답이 그냥 보일 수밖에 없어요. 상수항이 1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가 부호가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니까 얘가 플러스 22였군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랑 여기가 플러스가 돼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6분의 11이 정답. 이렇게.